오늘 제가 비보이를 배워야 돼서 초빙을 했습니다. 네. 매미킴 TV 구독, 좋아요는 큰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비보이를 배워야 돼서 자 저희 팀 선수부 저 카톡에다가 아는 분 없는지 여쭤봤는데 성빈이 지인이시죠? 비보이를 전문적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네, 하고 계셔서 초빙을 했습니다. 소개 좀 혹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리버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고블린 김정섭입니다. 코치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 주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리버스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 신호비 신태종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비보이를 그냥 갑자기 매미킴팀에서 뭐 할 게 없어서 뭐 하나? 뭐 여러 가지 그냥 해보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좀 굉장히 절실합니다. 오늘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윈드밀, 토마스 중에 하나는 완성해야 나갈 거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운동을 하셨던 밸런스가 네. 있으니까 하시지 않을까요? 이 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넘어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안 되고. 내려! 아, 좋다. 그쵸? 야, 지금 내가 거의 된 거 같은데 여기서 방법만 알면 이어질 거 같은 느낌인데 혹시 그래도 의심하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 선생님분들의 주특기 한동 두동 닦기로 보고 싶어요. 가능하신가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음악이 있어야 돼요, 혹시? 음악 저작권. 좀 음악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오, 좋아요. 우와, 맞췄다. 비트박스 조금 바꿔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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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 몸도 안 보는데. 요거는 좀 잘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혹시 어딘가 안 보네. 일단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위치인가 비보이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민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비보이는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 있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오. 오. 이런 거. 아. 오. 제가 일본 시합 이길 때마다 했던 퍼포먼스가 있어요. 오. 오. 이 정도. 오. 이 정도. 가능성이 충분하신 거. 아, 이 정도 충분해요? 네. 요게 다, 다릅니다, 저는. 자, 성민이 너 하려고 한번 해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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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나가지. 뭐부터 해야 돼? 프리즈. 네, 이 자세가 되셨다네요? 네. 이 상태에서 골반을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니 뭐 진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라, 명언 있잖아요. 야! 아 이렇게? 네. 오. 와 이거 안 돼, 아. 아! 그런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걸 돌리잖아요. 네. 돌리면서 아까 일어나신 거 있죠? 네. 일어나면서 그 오른다리를 그대로 밖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면서 일어나면서 이때 이 다리를 그대로 보내주면 네. 아까 이렇게 일어나셨잖아요. 네. 여기서 돌려주면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면은 두 분이서 제 다리를 잡고 네. 돌려주는 거 어때요? 느낌을. 한번 방법만 느낌만. 네. 한번 보여요? 허리 자, 허리 힘 여기서 주세요. 됐어요 여기서. 네. 됐죠. 여기까지 기억나. 그 다리가 올라오고. 요 다리 두 다리 잡으시면 그 다리가 올라오면서 그 다리가 이렇게 빠져야 바닥을 지켜야 허리가 용서해야 돼. 용서.
여기 이 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네, 넘어오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안 되고 네.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머리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 다리가 돌고 이 다리가 차주고 그다음 똑같아요, 계속. 이게 네.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아니, 여기서 애매한데? 여기서? 거기서도 같이? 또 똑같이 일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들어 바닥을 짚으셔서 위로 올리시고 접으시고 이 엄청 이렇게 되네. 네. 야, 지금 거의 된 것 같은데? 여기 방법만 알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 지금 맞아요. 오. 그거를 이제 그 상태로 앞에까지 오셔서 옆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아, 여기 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네. 여기서 가봐요. 다시 어깨로. 어? 맞아? 거기서 네. 이제. 뭐가 더 잘못했어요, 여기서? 지금은 이제 왼팔이. 어? 그쵸? 어. 내려. 여기서. Nope. 오. Nope. 네. Nope.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내가 지금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야. 한 바퀴 돌리고. 거기다 한 번 하려고. 깜짝 놀라게 하려고. 제가 오늘 처음 한 거 같죠?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생길 거예요. 거기서? 그쵸. 여기서? 프리즈. 아, 머리 아파. 이거 말고 토마스는 어떨 것 같아요? 뭐 혹시 모르죠. 사람이. 그럼 통화서 어떤 느낌인지. 여기서 벌려주고 짚어주면서 나가는 건데 이 다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차보자. 어? 그래 이쪽이 나왔고 이쪽. 어. 한번 해봐봐. 안 되겠다. 물어버리겠다. 어 안 돼 안 돼. 어. 어. 오. 이게 되겠어 이거? 근력이 훨씬 필요하지? 이거만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제발. 그게 아까 그 스와이프라는 아니, 윈듬이라고 토마스만큼 편한 게 있다고요? 네. 이거는 근데 힘이 좀 있으면 윈듬이 토마스 너무 이거는 어려운데. 이제 이런 막 지탱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 진짜요? 약간 알겠어요. 역돌기 같은 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오른손 짚으면서 점프. 짚고 네. 점프. 와! 너무 멋있다! 이러다 이제 한 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높게 하니까 어려워. 해봐, 먼저 해봐. 두 발 지탱하면서 오른손을 옮기면서 이렇게 차는 거. 차면서 점프. 근데 찰 때 두 다리가 같이 뛰지 말고 한 다리 한 다리.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차면서 돌려서 다시 처음 자세를 만드는 거. 그렇죠. 오른손 바꾸면서. 아, 나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진이 바빠요. 아, 해볼게. 해볼게. 해보자! 아우, 더 어렵네! 더럽네? 지금. 이건 더 어렵네!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멋있어. 이게 멋있다고? 이게 멋있다고? 아! 오른손 가면서 오른발 왼발. 아, 그렇지. 고기가 이렇게 다르네. 오, 오 됐어! 오! 자, 조종민! 비보이 댄스! 자, 우리 비보이 배틀! 하시고, 하나! 어이! 어이! 야, 그래, 봐봐! 에이! 야, 그래, 아, 진짜. 내가 너무 쉽게 봤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진짜 연습하겠습니다. 선빈이 연습해서 연말 때 윈드밀. 그렇죠. 그리고 만약 가능하면 그 스와이프스? 스와이프스까지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되게 재밌었고 몸을 쓰시는 분들이라서 네. 네, 확실히 하는 게 달라. 새로운 경험이었고 유튜브 채널에 이제 시오비 RVS라고 네. 영어 닉네임인데 네네. 그걸로 영상 얘기 나누고 있어서 네. 관심 있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좋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고블린 선생님. 네. 성빈이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이렇게 재밌게 춤을 알려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네. 일단 요새 그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댄서들이 지금 많이 재정적으로 힘든 맞아요, 상황이긴 한데 맞아요. 조금이나 이렇게 재밌는 부분으로 춤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네, 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춤을 좀 접하고 네, 함께 같이 문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